괴산읍에서 문광명 방면에 충절의 상징인 칠총사를 소개합니다. 칠총사는 고려 후기 이후에 순창 조씨 문중에서 배출한 7명의 충신을 모신 사당입니다. 순창 조씨 가문에서 배출한 충신 가운데 조신, 조종, 조복, 조반, 조덕공, 조덕용, 조은 등 7명의 충절인을 기리고 있습니다. 사당 아래쪽에는 칠충각이 있으며 사당에 모셔진 7분의 정녀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칠총사로 올라가 봅니다. 칠총사는 문이 잠겨서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담벼락 넘어서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엄숙한 기운이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세정은 칠총사 바로 뒤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 산길을 따라서 올라가야 합니다. 피세정은 7명의 충신 중 한 명인 조신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자 은거한 장소입니다. 조신은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였고 피세정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